그거 배달이랑 한 10분 만에 호다닥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와, 황꽃입니다. 이거 골라도 되나? 뭐야, 무서워. 이거 원목 발판도 4만 원인가 추가해가지고 샀는데 이거 품절이어가지고 나중에 배송을 해주신대요. 와, 생각보다 낮다. 저는 한 높이가 이 정도 될 줄 알았는데 뭔가 더 아늑한 느낌? 아지트적인 느낌? 이제 침대가 왔으니까 하나하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짜라 짜, 짜라짜라 짜라, 짜. 이렇게 완성된 저의 벙커 침대입니다. 이렇고요. 저 담요를 한번 걷어볼게요. 짠. 이거는 위로 걷으면 이런 느낌. 짠. 이렇게 열어둘 수도 있고요. 담요는 집게핀으로 위에다가 고정시켰어요. 이렇게 담요를 내리면 여기는 이제 아지트가 되는 거죠. 이 담요가 질리면 또 다른 걸로 바꿔서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자. 위에는 뭐를 거의 안 둘라고 했어요. 자는 곳인데 뭐가 산만하면. 근데 되게 벌써 산만하네요. 이거는 선물 받은 인형. 이건 세안 밴드. 이건 수면 안 돼. 두 개는 필로우 미스트. 최대한 뭐를 놓지 않게 여긴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움직이면 삐그덕삐그덕 거렸어요. 한 3일 정도는. 그래서 이게 무너질까봐 무서웠거든요. 아래에 비싼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는데 한 3일 지나니까 삐그덕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제가 침대에는 절대 사복을 입고 들어가지 않지만 오늘은 특별히 소개해드리니까 예쁘게. 자, 이제 1층으로 들어오세요. 짠! 음악 듣는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무조건 때문에 끄겠습니다. 요거 원래 미니 스툴이에요. 요 카펫이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요 디자인으로 샀는데 어쨌든 요걸로 덮여버렸지만 요거는 방석. 그리고 진짜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전선들 정리해놓는 건데 제가 가방도 딱 열어봤을 때 내용물이 한 번에 파악돼야 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너저분하게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돼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원터치 전원 요거 한번 누르면 다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USB 꽂을 수도 있어가지고 핸드폰 충전할 수 있거든요. 이게 상품 설명에는 안 나왔었는데 고속 충전이 되더라고요. 첫 충전 되는 것도 아니고 되게 탄탄하게 배터리 충전이 빨리 됩니다. 유리병인데 겉에만 라탄으로 씌워있는 거고 양귀비 조화입니다. 벽지가 꽃무늬예요. 이거는 이사 올 때부터 여기 한쪽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여기서도 촬영을 하고 싶어서 촬영 공간 작은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조명이 촬영하는데 전혀 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촬영 공간이 하나 늘어서 너무나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전자피아노를 뒀는데요. 요건 제 생일 때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주셨어요. 요 씌워놓은 거는 원래 피아노 커버가 아니고요. 저런 거 부엌 창문 같은 작은 창문에다가 하는 작은 커튼 있잖아요. 저는 제 방 베란다 문 위에다가 해놨는데 원래 저런 커튼이에요. 원래 하나 사둔 게 있었는데 피아노 사고 나니까 이게 딱인 거예요. 너무 딱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침대 투어 방 투어까지는 아직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요. 일단은 이렇게 벙커 벙커 침대로 바꾼 기념 제 침대 투어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 좁은 곳을 좋아했어요. 내 방 중에서도 누가 딱 들어왔을 때 눈에 띄지 않는 숨어있는 공간. 그 협소하지만 좀 어둡고 조용하고 나의 숨소리가 온전히 잘 들리는 그런 공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성인이 돼서 이 벙커 침대를 사고 나니까 그 느낌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안정이 되고 그거를 이렇게 걷어놓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완전히 좀 더 갇힌 기분. 나만의 공간이 생기니까 저기서 은은하게 노란 조명도 스며들어오고 내 공간을 이렇게 귀엽게 꾸며놓으니까 진짜 힐링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벙커 침대를 고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제 방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굉장한 맥시멈 리스트예요. 근데 침대란 게 꽤나 큰 공간을 차지해. 그것을 치우고 벙커 침대를 놓으니까 침대가 위로 가고 아래 공간이 하나 더 생기네. 평수가 1.5평수가 늘어난 느낌이에요. 같은 방인데. 그래서 공간 활용이 정말 좋다는 점. 그리고 2층 침대도 뭔가 내 방에서 가까이 있지만 조금 떨어져서 침실이 있는 듯한 그런 약간 일과 분리된 느낌? 여긴 딱 그냥 잘 때만 오는 거야. 딱 쉴 때만 오는 거야. 딱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존 침대는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들어눕고 그랬는데 침실다운 침실 느낌? 그래서 수면의 질도 높아졌달까? 여러모로 진짜 만족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를 바꿀 계획이었다 하시는 분들은 벙커 침대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너무너무 만족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즐거우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